오늘은 이제 FJ 크루저 드로우 작업을 할 건데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측에 냉장고, 중간에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좌측에는 이제 서랍장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수를 쟀는데 여기가 약간 오차가 생겼네요. 이 경사각도가 다시 작업해야 됩니다. 이쪽도 여기를 더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딱 맞네. 네, 다행히 두 번째 약간 수정 본 거가 잘 맞네요. 여기도 알값이 잘 맞고. 항상 이렇게 처음 작업하면 약간의 수정 작업이 좀 필요한데 이러면서 경험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FJ 크루저 작업하는 거는 제 선반을 지난번에는 이제 밖에서 이제 피스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홈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이쪽에 트렁크 도어 선반을 달아놔 가지고 지금 이쪽 안으로 좀 약간 공간을 잡아먹는 공간이 좀 있어요. 이 선반에 좀 나오는 부분 때문에 좀 이 정도 한 5cm 정도 안으로 좀 넣어야 됩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200A짜리 인산철 배터리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2kg짜리 정연파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주행 충전기랑 이제 전체적으로 배선 작업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이제 본네트에서 플러스가 들어와서 이쪽 도어 트림 따라서 이제 배선이 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까지 가는 걸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행 충전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ACC선을 하나 따와야 되는데요. ACC선 찾는 방법은 대선 테스터기를 마이너스에다 접지를 물려놓고 키를 일단은 꽂아놓고요. 차인벨 소리가 좀 나는데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키가 꽂혀있는 상태고 대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ACC를 키를 돌려놓고 계속 하나씩 찍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지금 이쪽에 하나가 물려 있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ACC선 여기 들어오죠. 신호가 이 상태에서 키를 다시 오프를 했을 때 불이 꺼지면 이게 ACC선입니다. 불이 꺼지죠. 그럼 이게 ACC선인데 ACC 키 꺾고 자 그러면 이 7.5A라는 거를 일단 빼서 ACC의 입력선하고 출력선을 찾아야 돼요. 이 휴지에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아무 데다 물려주면 안 되고 나가는 쪽 휴지 다리에다가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ACC에다 물려놓고 불이 들어오고요. 자, 이쪽은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쪽 나가는 쪽 위쪽에다가 배선을 물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휴지 다리에다가 지금 배선을 물려놨고요. 아, 배선 테스터기로 찍어봤을 때 위쪽이 나가는 쪽이었으니까 여기 위쪽에다가 배선이 물리게끔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행 충전기에 배선을 물려놨고요. 부치입니다. 지난번에 그 FJ 크루저 드로우 작업을 다 완성을 했는데 세팅된 모습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반이 나오고 여기서 뭐 음식을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뭐 짐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우 작업하는 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면 처음에 레이아웃 했듯이 오른쪽에는 냉장고, 이쪽에 이제 서랍장, 가운데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배터리는 200A 인산 처리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정연파 2kg짜리 이제 인버터 장착을 해놨는데 이쪽은 이제 매립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마감이 될 거고 이거는 외부에서 쓸수 있게끔 파워 아울렛을 이제 작업을 해놨는데 4m?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어 있고 위에는 의자라든지 뭐 간단한 뭐 수납을 할수 있는 선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슬라이드 선반이 있어갖고 원버너 플레이트가 달려 있는 선반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버너를 거치하고 간단한 조리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고화중 레일을 장착을 해놔가지고 쭉 빼게 되면 이제 냉장고 들어가 나오고요. 여기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내서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선반.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서랍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빼게 되면 사용한마다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칸막이가 하나, 둘, 세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쪽은 좀 많은 양을 갖다 넣어야 돼가지고 이쪽 칸막이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FJ 크루저 오버랜딩을 위한 세팅 드로어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차량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